이거 1번 질문도 이렇게 시작부터 이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악역을 제가 담당할게요. 네. 아,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네. 아, 저희 드라마 도깨비 더 재밌을 텐데 어떡하죠? 네.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죠.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드라마 더 재밌을 거라 걱정이 되고요. 아, 이런 시국에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저희도 재밌다고 짓고 까불고 놀아볼까도 싶었고, 아니면 좀 정중하게 조용히 할까도 싶고, 저희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또 시국이 이렇더라도 저희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았어요는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우리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어제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판타지이기도 하고, 울고 싶은 분들은 실컷 우실 수도 있는 드라마고, 웃고 싶으신 분들은 실컷 웃으실 수도 있는 드라마라, 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또 드라마가 가진 힘일 수 있는데요. 네.